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현재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우준 진양철을 공격한 진짜 범인이 이피록이라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원작에서 이피록은 범인이었기 때문에 드라마에도 큰 틀을 가져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화에서 나왔던 화조도를 이피록이 그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 구성이죠. 진양철이 그림을 보자마자 완전히 정신을 잃었던 건 부인의 그림인 걸 알아보았을 수 있으니까요. 진양철은 계속해서 진도준에게 아무도 믿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부인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결국 이피록이 범인인 주장도 좋고 이피록이 그림을 그렸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각각의 스토리가 별개인 것은 찬성하지만 두 가지가 합쳐진 이피록이 최종 범인인데 그림까지 이피록이 그렸다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화조도 스토리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공범까지 말씀드려 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한 폭의 그림처럼 예술 작품들은 작가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만약 이피록이 남편 진양철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수많은 미술 장르 중에 사랑하는 부부의 상징인 화조도를 그릴까요? 당장 눈앞에서 정말 싫어하는 남편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필 수많은 그림 중에서 아름다운 꽃들 위에 금슬 좋은 한 쌍의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밝고 행복한 그림을 그릴까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피록이 화조도 그림을 좋아해서 그리는 거면 이해할 수 있죠. 개인의 취미 활동이니까요. 진짜 문제는 다음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피록이 사건의 최종 배우라면 수많은 그림 중에 굳이 본인이 그린 그림을 살인범들한테 주면서 꼬투리를 잡힐 필요가 있나요? 돈도 많아서 다른 작품들을 사서 줄 수도 있고 특히 11화에서 모현민도 이사들한테 유명 작가의 미공개작들도 많이 뿌렸다고 나왔죠. 이렇게 미공개작들도 많은데 이피록 본인이 그린 그림을 범행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범인은 오래전부터 완전범죄를 준비해왔죠. 진양철의 동선을 열심히 파악해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노리는 철저한 범행 계획을 짜서 실행했는데 마지막에 본인이 그린 그림을 준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 명작 드라마에 옥의 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개연성이 지켜지는 합리적인 결말로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진도준 진양철 살인 미수 사건을 저의 해석으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화조도는 이피록이 그린 그림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이피록은 그림을 그리는 캐릭터로 설정되었죠. 일단 사건에서 팩트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7화에서 이피록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첫째 며느리 손정래가 개인전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손주 며느리가 될 모현민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죠. 일단 이피록은 살짝 거절을 하는 척합니다. 10화에서 진도준과 진양철은 큰 사고가 났고 11화에서 서민영은 모현민의 갤러리를 찾아갑니다. 진도준, 진양철의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이 화조도를 대가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모현민은 뭔가 낌새를 눈치채고 그림을 분실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모현민은 진성준을 만나서 그 화조도 누구한테 줬냐고 캐물었죠. 이제 분석을 해보면 먼저 스토리의 흐름상 손정래가 중계하여 이피록이 그린 화조도가 모현민의 갤러리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성준은 그 화조도를 빼돌렸죠. 일단 진성준은 이 사건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용의자입니다. 그런데 단독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 공범이 있다면 그것은 진성준의 어머니 손정래입니다. 1화에서 진성준은 윤현우의 머리에 커피를 쏟아붓습니다. 10화에서 진성준의 엄마 손정래는 유진아의 머리에 커피를 쏟아부었죠. 이 장면은 두 사람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유진아가 손정래에게 그림에 대해 언급한 이유도 손정래와 그림은 앞으로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도 있었겠죠. 손정래는 아버지가 사채업자라는 설정입니다. 아무개 뒷거래에 능한 집안 사람이죠. 그런 뒷거래에는 권력 있는 자들의 미술품 거래도 포함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위장할 수 있는 해결사를 고용하는 데에도 정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굳이 사업가가 아닌 사채업자의 딸이었냐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손정래는 이피록을 꼬드겨서 어떻게든 이피록이 직접 그린 그림 하나를 모현민의 갤러리에 넘어가게 만듭니다. 진성준은 모현민의 갤러리에 유명 작가의 미공개작들도 많은데 수많은 그림 중에서 할머니 이피록이 그린 그림을 훔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피록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이죠. 진성준은 진양철이 진도준에게 후계를 넘기는 것도 맞고
일이 잘못되어서 할머니 이필옥도 감옥에 가게 돼서 일찍 죽게 된다면 본인이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들이 많아지겠죠. 또한 싫어하던 아내 모현민도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위기가 좋은 시나리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진성준과 손정래는 이필옥의 그림 하나로 여러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필옥이 범인일 수도 있고 화조도를 직접 그렸을 수도 있지만 두 가지가 합쳐진 최종 범인이면서 그림까지 이필옥의 것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2. 화조도는 이필옥이 직접 그린 그림일 확률이 높다. 3. 손정래는 꼭 이필옥의 그림 하나를 모현민의 갤러리에 넘겼고 진성준은 이것으로 범행의 대가를 치러 훗날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필옥과 모현민에게 뒤집어 씌우려 계획했다. 4. 결국 진성준과 손정래는 공범이다. 5. 매너아삽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중한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아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